도대체 무슨 요리가 나오게 이렇게 호들갑이래요? 파스타 같은데요? 화려하게 등장하는 음식의 정체? 셰프의 파스타가 오늘의 빛나는 주연. 하지만 쇼는 끝나지 않았다. 에? 고소한 풍미 자랑하는 스테이크. 화덕에서 뜨겁게 구워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피자까지. 피자까지요? 뭐 이렇게 많아요? 피자에 파스타, 스테이크, 수제 디저트 등 이 모든 게 공짜라고요, 공짜. 그러니 오늘의 주연 등장했다 하면. 와. 이 집은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피자랑 파스타까지 완전 멋진 서비스야. 아저씨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맛이죠, 맛. 고소한 육즙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도요. 말이 필요 없는 맛이라고요. 저거 부드러워요. 오징어 먹물을 품은 피자에는 치즈까지 듬뿍. 진짜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삼치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코스 요리라니 말이 돼요? 어떻게 해서 코스 요리를 서비스로 내주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처음부터 코스 요리 낸 건 아니고요. 5년 전 문을 연 식당 찾아온 손님이 없어 고민이 많았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자다. 이렇게 등장한 피자에 손님들은 대만족? 하지만 사장님,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니. 이태리 코스 요리를 내주기 위해 전문 요리사를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동원했다고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준비됐습니다. 자, 이거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요. 손님들의 반응은? 여기가 참치집인지 이탈리아 레스토랑인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는 참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 피자나 스테이크 같은 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 맛있다는 참치도 이태리 코스 요리 앞에선 한낱 반찬뿐. 참치집에서는 참치가 맛있죠?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이게 너무 맛있었는데. 손님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참치가 저희가 메인이기 때문에 참치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물론 참치가 메인이긴 하지만 손님들을 또 찾는 고민이네, 음식은 이거는. 또 양식적으로 많이 취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개기는 거네. 아닙니다. 바로 그냥 아닙니다. 이태리 코스 요리의 불꽃 튀는 대결 지금 바로 시작된다.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